사도 바울, 그 초대교회에 잘 준비된 믿음 좋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아무나 골라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독 그렇게 포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주동하면서 앞장섰던 인물이 그 못된 바울인데요. 그 하나님은 왜 그 좋은 수많은 지도자들을 내버려두고 이런 포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그거예요. 저 바울이 저게 지금 그 지도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저 야생마 같은 바울을 성령 안에 잘 다듬으면은 그 놀라운 에너지가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쓰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뭐 그냥 교회에서 맨날 저 집사되는 저건 문제가 많아. 저 인간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어. 이런 분들이 이번에 막 이 새벽 집회에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면요. 막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 손에 다스려지는 차원에서의 온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그 세계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그 한 달 전에 불이 났는데 지금도 불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러네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불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산불도 나고 또 어느 가정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사람 둘이가 죽고 막 이런 기사를 보잖아요. 통제되지 않은 불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그 가스레인지 통제되는 불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 집에 지금 그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워요. 우린 1년째 가스레인지가 지금 고장나 못 쓰고 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온유를 생각할 때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다스려지지 않은 산불 같은 열정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그 가스레인지와 같은 주인이 조절하는 대로 움직여주면은 너무나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게 통제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온유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 그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는 차원에서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하여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작동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은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한다는데, 이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고 너무나 지금 흥분해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열정이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동기는 순수한데,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의도가 좋을수록 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건 컨트롤 되지 않는 산불과 같은 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쭉 열거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마무리하는 맨 끝에 온유와 절제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 이 온유가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여기서 막 그냥 깨달음을 얻고 이제 나 이제 온유해져야지. 이제 나 이제 좀 부드러워져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온유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는. 그리고 왜 이 온유 다음에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함께 나오느냐. 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온유가 길들여진 야생동물처럼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가 온유라면 절제는 뭐냐? 헬라어로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무무 안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엔이라는 단어하고 힘, 가능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크라토스가 합성을 이룬 게 이 절제인데요. 이거 이 절제를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 이런 뜻입니다.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자기 절제가 잘 안 되시는 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그 금요일에 나누게 될 다락방 성경공부 교재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4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4절을 가지고 이제 그 성경 공부, 다락방 성경 공부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여러분 나누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에는 위로하심, 보호하심과 같은 배려와 혜택뿐만 아니라 간섭하심, 통제하심과 같은 내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불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 그 다락방 교재의 문제의 그 전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당신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은 주로 그 문제에 있는 것처럼 위로하심, 보호하심. 하, 인도를 받아가지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중요한 거는 통제받는 게 통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 이거 꼭 그 집안의 그 사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뭐예요? 용돈도 주고 옷도 사 입히고 학교도 보내주고 인도하심의 특징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의 통제를 부모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는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는 거예요. 10시 이후에는 통행금지다?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그 물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성관계 가시면 안 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온 세상 다 하는데요? 물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런 거 허락하는 그 집으로 가라고. 그냥 옷 다 벗고 내가 사준 거 탁 두고 또 그런 거 허락하는 집으로 가면 또 돼요. 부모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는요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 간섭하느냐고. 그런 항의를 모든 부모가 다 받을 거예요. 그럼 알겠다. 네 말에 동의한다. 인권 시대니까 그럼 네 가라.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살으라고. 부모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정하고 내 혼자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아직 그 어린애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부모의 통제를.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그분이 주시는 위로하심, 그분이 보여주시는 보호하심 이런 놀라운 혜택도 있지만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건 인도하심의 전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인도하면 뭐합니까? 불순종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제에는 이 간섭하심, 통제하심. 저는 하나님이요 제 인생에 진짜로 잔소리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이에요. 막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막 그냥 막 시어머니처럼 잔소리꾼이. 아 시어머니들께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그냥 어머니처럼 막 잔소리꾼이 되기를 원해요. 막 새새콜콜 간섭하기를 원해요. 제가 새벽에 뭐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는 건 그 잔소리 들으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냥 막 전체 교역자들 앞에서 화요 교역자 회의 시간에 흥분해가지고 존재로 목회를 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막 이걸 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무리하게 제가 막 들이퍼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저도 인식을 못해요. 좋은 얘기했다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착하니까 있는 대로 또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반응하니까 난 잘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면 필름을 보여주세요. 필름을. 그걸 꾸짖으세요. 네가 담임 목사라고, 네가 나이 몇 살 좀 더 많다고 그 젊은 목사들한테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해도 되는 거냐, 그런 지적을 받고 제가 사과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 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과할 그런 짓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계속 잔소리를 들으니까, 간섭을 계속 받으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제가 예의를 갖추면 사게 되는 거는 잔소리꾼이 계셔서, 잔소리꾼이. 큐티가 뭡니까? 잔소리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운세처럼 큐티 계속 쫙 해가지고 오늘도 잘될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잔소리 듣는 시간이에요. 온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